2018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났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그 여성분이 내리려고 서 있었는데 그 뒤에서 그걸 동영상으로 8초 동안 찍은 거예요. 찍다가 이제 들켜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난 2018년 A씨는 버스에서 검은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8초가량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특정 부위를 특별히 확대해 촬영하지 않았고 일상복이 돼버린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쟁점은 이게 과연 레깅스 입은 뒷모습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가.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심에서는 논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레깅스는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고 그건 노출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이제 무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유죄다.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의 범위도 분노와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중에서 제일 저는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다른 것보다도 누군가가 그걸 촬영하는 순간 그게 그대로 보존되고 그게 변형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느끼지 않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특히 또 이 사건에서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또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네. 왜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성적 불쾌감이 더 올바른 단어다.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도 그때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이와 같이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갔을 때 그걸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게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든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 만들어질 정도인데 비즈니스가 디지털 장의사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누군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나와 관련된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다 없애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삭제를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95% 이상이 이런 일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의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원치 않는 영상이 올라갔으니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이게 찾아서 지우는 게 이제 아주 어려운 이제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문제가 찾는 거랑 없애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삭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 삭제 요청을 하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들어서 힘들고 근데 사실 이 불법 촬영 범죄가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 종종 벌어지는 일이 피해자한테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하고 그러면은 가족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그 피해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대요.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보는 사람들은 잠깐의 호기심을